마트가 익숙한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통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광고를 찍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레디 액션!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광고 촬영이 한창입니다. 대학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일반인이 모델이 됐습니다. 대학생 7팀이 사흘 동안 청주 북부시장을 배경으로 영화와 다큐, CF를 찍는 일명 3데이즈 행사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입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깰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DJ 구마정 영입니다. 시장 한켠 라디오 부스에는 정육점 아저씨가 일일 DJ로 변신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심 공동화와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지난 10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청주 북부시장. 시장의 발길을 끄는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통시장을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젊은 상인들 및 고객이 만들 수 있는 그 전통과 젊음이 상생하는 시장을 만든다라는. 다른 전통시장들도 최근 몇 년 사이 야시장의 축제, 각종 공연까지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특성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시도가 지역 주민과 젊은 층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